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풍뇌 모형 레오프라임입니다. 자, 레오프라임은 이 레오프라임이라는 이름보다 이 라이오콤보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바로 그 캐릭터인데요. 자, 이번에 이 플레임토이즈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프라모델 킷 시리즈인 이 풍뇌 모형으로 발매를 해줬습니다. 자, 라이오 콤보이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이 플레임 토이즈만의 독특한 차밍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으로 나와줬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일단은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지금 망토에 살짝 가려졌는데 살짝 올려보면은 굉장히 얍실하죠.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뒷모습은 털이 잔뜩 나있습니다, 지금. 네, 상당히 멋있는데 일단 비대칭이기 때문에 자, 왼쪽 모습을 한번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프로포션이 상당한데요. 자, 일단 조형은 역시나 이 플레임토이즈라는 회사의 조형답게 상당히 멋있습니다. 일단 뭔가 일단 과하게 리파인이 됐죠. 이 과한 리파인이야말로 이 플레임토이즈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라이오콤보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레오프라임이긴 한데 레오프라임보다는 아무래도 이 라이오콤보이라는 이름이 좀 더 입에 이제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자, 레오프라임, 라이오콤보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셨는데 기본적인 외형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유의 색감, 빨간색과 하얀색 색감에 추가적으로 파란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신도 이런 식으로 아주 네, 라이오콤보이스럽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유의 발톱까지 표현을 잘 해줬는데 일단 사실 요거를 딱 만져봤을 때 그러니까 조립을 하면서 느낀 건데 크기가 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한 HG 정도 사이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조립을 해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파츠들이 생각보다 고급스럽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색분할이나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훌륭하고 그리고 이런 특수 파츠, 네, 이런 특수 파츠도 아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복잡한 털 모양의 조형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고 이게 표현도 표현인데 재해석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네, 레오프라임의 털을 약간 그 중기사 갑옷, 네. 중갑기사의 갑옷에 있는 털처럼 고급 융단 털처럼 표현을 해준 것 자체가 상당히 센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 사자머리 자 보이시나요? 아이고 떨어졌는데 자 다시 붙였습니다. 참고로 여기 어깨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언급 드릴 텐데 여기가 굉장히 잘 빠져요.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계속 장착을 시키실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접착제를 그냥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코팅을 해서 조금 그 접합 강도를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방패가 나와줬는데 자 이렇게 라이오콤보이 특유의 사자머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입은 따로 열려지지 않고 뭔가 되게 장식물처럼 나와줬거든요. 일단 원본 자체가 단순히 변형 후에 덩그러니 달려있는 그런 사자머리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그런 어깨를 마치 사자 방패 같은 느낌으로 내줬습니다. 참고로 자 여기에 이제 방패가 있고 이 부분을 자 여기 말고 보시면은 자 안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조인트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일단은 이 어깨가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여기가 빠졌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분리를 하고 여기다 다시 이런 식으로 골관절은 여기다가 이렇게 조합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생겼죠. 자 팔 이쪽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준 다음에 파츠 중에 요런 파츠가 있습니다. 자, 요런 파츠를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 이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네 팔에다가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더 기사 느낌도 나거든요. 네 고정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방패 같은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취향 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모습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느껴지네요. 지금 보시면은 진짜 그 거대 중갑 방패 아니면은 이거 오버워치의 라인하르트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전자실드가 참 펼쳐지겠죠. 약간 그런 식의 방패 느낌을 내주려고 이런 기믹, 오리지널 기믹이죠. 네, 오리지널 기믹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킷의 또 다른 특징점 중 하나인 바로 요 망토. 자, 일단은 여기는 사자 꼬리입니다. 사자 꼬리는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하게 이렇게 관절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자, 요런 느낌의 꼬리가 있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자, 사실 이거 처음 발매 그 정보가 떴을 때 요거 때문에 풍뢰 액션인 줄 알았어요. 네, 완성형 피규어인 줄 알았는데 프라모델이더라고요. 근데 이 프라모델에 요런 식으로 아주 깔끔한 융단 같은 그런 망토를 동봉해 줬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좀 호불호는 갈렸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망토 느낌보다는 진짜 커튼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의외로 요게 이 고급스러운 라이오 콤보이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진짜 뭔가 그 용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달린 것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철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포징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포징을 취해줄 수 있거나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 상당히 고급스럽죠. 참고로 이 어깨는 지금 이 비대칭이죠. 이 비대칭을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걸로 교체를 해주거나 여기 있는 파츠도 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추가적인 파츠를 껴서 이런 사자 머리가 없는 그냥 순수한 라이오 콤보이의 모습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칼이 달려 있는데 칼을 좀 보면은 참고로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빼셔야 돼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검집이 이렇게 들어있고, 네,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네, 클리어 파츠의 보석이 있습니다. 여긴 참고로 스티커예요. 자, 이런 식으로 꺼내주면은 여기가 빠지면 안 된대요. 참고로 여기도 약간 뭐 나중에 언급을 한 번 더 할 테지만 조형은 굉장히 좋아지고 프라모델 기술도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는 스냅타이드 방식은 아직 초보입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네, 거대한 에너지 소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참고로 이 스티커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만 해요. 약간 반다이제 실 같은 느낌을 생각한다면 조금 실망하실 분도 계십니다. 네, 저도 좀 실망했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스티커를 써주면 어땠을까 하는데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 위에 이렇게 은색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도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얼굴 같죠? 이 캐릭터를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장착은 자, 지금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주먹용 손, 그러니까 주먹손이 아니라 장비손이죠. 아이고 날아갔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일반적인 건프라처럼 교체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주시고, 사실 고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대는 형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대준 다음에,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건프라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형태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칼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 고정성도 굉장히 좋고 포징도 하기에 굉장히 편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전지가동손이 완전히 단단하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이 제일 이런 부분이 가장 안정적이겠죠.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무장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하반신은 요렇게. 자, 이 라이오 콤보이 특유의 색감과 날렵함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요런 털 디테일도 아주 잘 지원해 줬어요. 이렇게 안쪽까지.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여기 발톱. 여기도 부품달로 좀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요렇게 그냥 통짜 부품으로 나와줬습니다. 여기가 왜 아쉽냐면은, 자, 잠깐 박스 아트를 좀 보시면은, 자, 샘플 킷 이미지에 이렇게
발톱이 칠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발톱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디테일이 확 사는데, 아, 맨발이 되다 보니까 살짝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스티커라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도색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뒤쪽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습니다. 뭐 일단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굉장히 고퀄리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참고로 뒤쪽엔 이렇게 소형 백팩도 표현을 해줘가지고 일단 뒤태도 아주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나와줬고, 앞태도 뭐 앞태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런 킷에도 당연히 아쉬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색감 자체는 전체가 다 훌륭해요. 오히려 저는 도색을 해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의 조합이 원본 라이오 콤보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딱히 도색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 금색 보시면은 여기 금색이래요 일단. 근데 금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닌 뭔가 우중충한 애매한 색이죠. 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색이 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차라리 금색을 하기 싫었다면 그냥 완전 요색. 네, 지금 이 소드에 있는 요색으로 사출해줬으면 조금 더 눈에 확 띄어가지고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도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요거하고 여기 스티커, 일단은 전체적인 색 분할이나 그런 거는 다 훌륭해요. 스텝 타이드 방식이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는 뭐 고정성은 워낙에 반다이가 괴물이다 보니까 비교군이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티커, 이 스티커 재질이 조금 역시나 좀 별론데, 요거를 반다이제 실 같은 느낌으로 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여기 가슴팍 보시면은 안쪽에 다 몰딩이 있는데, 그 몰딩을 가리게 나와줬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도색이 된다면은 여기다 이 빨간색이라든가 초록색을 다 도색을 해줄 텐데, 일단 도색이 안 되니까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살짝 아쉽지만 뭐 그래도 색 분할을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왕 여기도 해준 거 여기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건 좀 욕심이겠죠.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자, 그리고 새삼 놀라웠던 게, 자, 얼굴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번에는 뭐 딴 때도 그랬지만 눈이 일단 색분할이에요. 다 이제 분할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꼭 도색한 것 같죠? 마스크 그리고 안쪽에 그 검은색 파츠 그리고 눈 파츠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새 파츠가 들어가요. 심지어 눈을 보시면은 여기서 잘 안 느껴지시긴 하겠지만 안쪽에 실버 도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빛나요. 상당히 보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줬는데, 요거는 확실히 합격점을 줄만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킷들이 스티커 아니면은 뭐 두 개의 파츠, 네, 두 개의 파츠로 나뉜 거에 비해서 이번 라이오 콤보는 확실히 풍뇌 액션으로 나오지 않고 풍뇌 모형으로 나오는 만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좀 회전이 되고,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살짝 움직여 줄 수가 있고, 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축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빼서 뒤쪽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옆쪽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소개드렸던 옵티머스 프라이머와 거의 비슷한 형태죠. 자, 이렇게 다시 넣어 줄 수가 있고요. 가동을 위해서 관절을 빼는 방식, 일반적인 그 반다이제 건프라와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깨에 이 장갑도 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요. 이쪽 옆쪽에 있는 요 장식, 이 장식 부분도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꼬리, 그리고 꼬리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쪽에는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고, 여기 위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각도대로 꺾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각각의 관절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토를 잠깐 좀 젖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아니라 일단 자 이렇게 빼고 이쪽을 보죠. 아이고 손이 다 빠져버렸는데 잠시만요. 자, 이쪽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워낙에 비대칭이어가지고 자 어쨌든 자 보시면은 팔이 이렇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따로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여기에 축 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회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쪽이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여요. 이렇게. 요게 이유가 일단 요 팔 부분이 원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신축 기믹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가동 폭을 조금 더 높이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 이 부분이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회전시키면 여기가 빠지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꺾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살짝 빠지긴 했어요. 어쨌든 이중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잡히면 가능한데 살짝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 여기에는 축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볼 관절이기 때문에 손도 교체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손은 이렇게 완전한 주먹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징용 편손도 들어 있습니다. 편손이 조금 아기자기하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체는 이렇게 볼 관절이기 때문에 위아래 좌우로 회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큰 폭으로 뒤로 젖혀줄 수도 있고 앞쪽으로 당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는 역시나 볼 관절이기 때문에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회전이 되죠. 자 다음은 고관절. 일단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딱히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일단 뒤쪽으로도 요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지금 고관절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얼마 전에 리뷰 드렸던 그 옵티머스 프라이머에도 없던 기능인데 오 라이오 콤보이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주고 하면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완전 접힘이 그냥 기본이네요. 네. 자 그리고 양쪽 사이드 스커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발목 이전에 여기 이쪽은 이런 식으로 따로 위로 올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발목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뒤꿈치가 이렇게 전지 가동이라기보다는 네. 여기죠. 이게 땅에 쓸 수 있는 네, 그런 각도로 섞어 이게 회전시켜 줄 수가 있고요. 자꾸 말실수를 하네요, 제가 오늘.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앞꿈치가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가동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보이저급 트랜스포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완성품과 변형 피규어의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자 지금까지 풍래모형 레오프라임 리뷰였습니다. 확실히 이 조형만큼은 플레임토이즈의 재해석 조형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했는데요. 이전에 소개드렸던 이 옵티머스 프라이멀과 비교해보면은 이 가성비도 꽤 좋은 느낌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요. 네. 뭐 사실 이 상태에서 이 가동형 피규어로 나와줬다면은 완성도가 좀 더 높아졌겠지만, 뭐, 프라모델도 딱히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네. 이 비스트워즈 시리즈들이 풍뇌 모형 아니면은 풍뇌 액션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나와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